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유쪽방을 가서 여기 가져왔어요. 보스방 키도 있고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스방이 되니까 다행히도 요정을 한 마리 얻어서 한 번은 죽었대요. 그나저나 포션 갈려를 노렸는데 실패.
건가요? 열심히 하트 도모하는 게임 시작한 지 5분 정도 만에 보스가 끝났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지난번에 마저 할 걸 그랬나봐요. 제다를 만나러 들어가 볼게요. 식공석을 익혀서 경례하는 게 맞네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례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다르긴 하네요. 대화보고 하면은 가뿐하게 5분은 지나가야 되니까 지난번 했으면 1시간은 했겠네요. 그러고 보면은 저번에 황혼할 때는 이미 깨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스킵할 수 있었나봐요. 만날 수 있나요? 저기 나타났고요. 아무리 저런 입술이 아니라 보스랑 같이 아줌마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 나는 저기 어디지? 펠론의 숲에 가면 할머니를 만나거든요. 잡히는 건가요? 와, 역시 뭔가니. 제다를 부탁해. 빨리 가. 뭐야, 잠깐만.
전이었나? 시간 대신 저 그냥 부셔졌네요. 자, 일단 이쪽에 새 석상이 이렇게 있는데 딱히 다른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필론의 숲에 가면 벌레나 좀 잡아야 되겠어요. 어? 벌레다. 근데 또 개미네. 여기로 올라섰나? 아, 이 뒤로 올라온 거였네요. 경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쪽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꼭 돌리네요. 하늘로 가서 상점을 이용할까 합니다. 테리 가게를 가도 괜찮겠네요.
전에 보여준 거야. 줄이 내려오는 시간이 꽤 기네. 테리의 후손은 커다란 테리의 후손이라고 해도 되나? 아마가 두고 다니는데 백로띠 300을 추가해서 총 900루피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슬롯이 3개쯤 남은 것 같아요. 지갑을 또 파네. 100루피인가요? 진작에 여기서 지갑만 살 걸 그랬네. 84루피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있으려나? 아 이제 지갑은 최대치인 것 같고요. 구비될 건 끝났으니 라는 숲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위로 떨어질 거야. 여기서 뛰는 나비를 잡아보자. 더 잡았고요. 뭐 이렇게 잡기 힘들어. 이리 와. 옆에 고무 상자가 있네.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지? 신기하게 가게로 왔고요. 이렇게 신기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되겠네.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모르겠고요.
목표는 저기. 야! 이게 날에서 열심히. 아, 활성화가 안 된 거네. 내려가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이벤트가 나오네. 따라오고 있어. 진짜 스킵하고 싶은 느낌이 많이 나지만 할 수가 없어요. 넌 이제 평생 안에서 살려.
진행이 안 되거든요.
추가를 하면은 올라가면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생겼습니다. 위에서 잡아서 이끌어 지금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서두르고 걸도 안 가나? 드라이포스 모양은 아닌데 저나 망했어요. 벌써 40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끌걸. 신전에 돌아가서 저장을 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강제 이벤트는요, 끌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모습.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갈 건데 친절하게 보여요. 또 이벤트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